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. 우리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,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북한 무인기 보고 놀란 우리 군의 마음, 새떼 보고도 화들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. 또 무인기를 보낸 줄 알고 대응 추격했는데 이번에 새떼로 밝혀졌습니다. 무인기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북한의 무인기가 또 온다면 요격이나 격추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도 냈습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